자, 제후 미래 표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미래 표현을 할 때는 비보문트 뒤에 하다시의 원래 형태 to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be를 사용하여 계획을 말하거나 형용식 하다시의 원래 형태 to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be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를 쓰거나 뭐를 쓰면 된다? 근데 주의해야 될건둘다 be going to 뒤나 will 뒤나 전부 다 하다를 써야 되고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한다는 무슨 시제야? 그러면 너희들은 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do. 너희들은 할 계획이다 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이며 그냥 단순한 표현이야. 계획을 말하는 거야. 얘를 표현하면 you are going to do. 그럼 계획을 물어보는 표현. 너희들은 할 계획이니는 미래 계획 의문이죠. 얘는 영어로 are you going to do? 자, 그럼 이제 문장. 이제 지금까지는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문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중요한 부분, 누가다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you do, you are going to do, are you going to do 한 거고 진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답해야 되겠죠? 예, 미래 계획은 오케이. 자, 나의 시스터가 아닌 것 같은데.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Travel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여행이란 뜻이면 무슨 시야? 오케이. Travel은 무슨 뜻이 있어? Travel의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다는 거야? Travel의 뜻은 여행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무슨 뜻도 있다고요?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그래서 travel은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여행하다 이럴 때 travel은 무슨 시야? 지금 나의 가족의 현재 얘기를 합니까? 과거 얘기합니까? 미래 얘기를 합니까? 미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막연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travel의 뜻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겁니까? 여행입니까? 여행하답니까? 저 앞에서 진짜 누누이 강조해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쇼핑 갈 거야. 무슨 시제야? 예, 계획되어 있는 거야. 그냥 막연한 느낌이야.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go shopping. 됐습니까? 자, 나는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 먹을 거야. 무슨 시제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eat yummy food all day long. 됐습니까? Okay, eat의 뜻은 먹다. go의 뜻은 가다. 둘다 무슨 시야? 하다시.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누이와 나는 영화를 볼 계획이야.는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미래며 계획입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sister and I are going to see a movie. C의 뜻은 뭐야? 보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 be going to가 보이고 그 뒤에 c가 왔고 c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고? 오케이. 나의 누이와 내가 가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c 할 계획이다. 볼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어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eats hot breakfast. 그러면 그는 무엇을 먹니?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 의문문이다.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he eat? What does he eat? 그래서 What does he eat? 얘도 누가다가 있고요. He eats hot breakfast에도 누가다가 있습니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둘이 같아요, 달라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아요, 달라요? 맞죠? 둘 다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같은지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둘이? 둘 다 하다시 더들을 표현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그는 내일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을 것이다는 무슨 시제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will eat hot breakfast tomorrow. 자, 여기 아까 전에 그가 먹는다 할 때는 뭐 했어? He eat. 해서 원래 모습대로 왔어. 변화가 일어났어. 하지만 그가 먹을 것이다 할 때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 He will eat. 다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Be going to 뒤에 원래 모습의 하다. Will 뒤에 원래 모습의 하다를 넣어야 된다. Be 동사라면 be의 형태로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뜨거운 아침 식사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오케이, 미래 시제 의문문. 그래서 뭐? What will he eat tomorrow? What will he eat tomorrow? He will eat. 자, 이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 누가 다 만드는 방법 같아 달라? 둘 다 그럼 뭐야? 이게 뭔데? 뭐라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순서대로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디드 중에서 뭐냐고요? 양념시 그 중에서도 will 양념시의 종류는 미래를 표현하는 will 능력을 표현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 뭐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요? Can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표현하는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이런 것들이 양념시다. 잠깐만요, 이거 금방 매기고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일단 문장에서 두 개 틀렸고요, 지현이. 단어 시험 칠 때 왜 복수형을 쓰지? 단어 시험을 칠 때는 그냥 단수형으로 답을 써야 되는데. 단어 시험에서 고칠 거 있고요. 문장에서 네 개 틀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우. 그녀가 거기에 갑니다는 무슨 시제야? She goes there. 여기서 표현하면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고 무슨 문이다? 부정문이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doesn't go there.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She goes there, she doesn't go there 같아 달라? 둘 다 그럼 뭐야? 하다시 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거기에 갈 것이다 무슨 시제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will go there next week. She will go there next week. 그럼 그녀는 다음 주에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는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고 무슨 문? 부정문. 오케이,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will not go there next week. She will not go there next week. 됐습니까? Will not은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What? 그렇죠. 발음은 원하다 하고 같지만 원하다의 want는요? 알죠? 어, 왜 글씨가 안 써져? 잠깐만요. 이상하게 눌러졌나 보네. 아, 보자.
너 지금 뭐 TH로 시작하는 거는 뭐다 썼고 난리 났네. TH로 시작하면 다딱 같은 애들이지. 그리고 너첫 문장에 있는 배열 스펠링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봐. 너도 보니까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 그럼 이러면 재우는 다 끝난 거지, 그러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깔끔하네요.